안녕하세요. 이면서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아마추어 분들이 테이크백 이후에 백스윙 탑 포지션과 다운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골프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손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테이크백 이후에 과도하게 어깨를 회전하시면서 백스윙을 끝내시죠.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서 백스윙을 끝냅니다. 이때 오른쪽 팔꿈치는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들고 어깨는 과도하게 회전을 만들면서 오른쪽 팔꿈치는 수동적으로 만들고, 자, 이렇게 되면 다운 동작 할 때는 팔은 오히려 수동적으로 변하고 몸의 회전이 빨라지죠. 자, 이렇게 되면 클럽이 과도하게 뒤로 처지면서, 클럽이 과도하게 뒤로 처지고 열리면서 결론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저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결론적으로 손을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일관된 샷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요. 테이크백 이후에 어깨를 과도하게 돌리고 팔꿈치를 모으면 팔은 느슨해지고 어깨는 너무 과도하게 돌겠죠? 이 상태에서 다운을 하려고 하면 몸이 회전이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손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샷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샷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몸의 쓰임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백스윙 할 때 테이크백 동작하고 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의 근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테이크백 이후에 왼쪽 어깨를 주도해가지고 백스윙 때 어깨 회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백 이후에는 오른쪽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왼쪽이 스트레칭 돼야 되는 거죠. 즉, 백스윙 하면 저희가 백스윙 때 사용되어야 되는 근력이 어떤 근력이냐면, 오른팔을 잡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벌렸을 때 나오는 등쪽 근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댈스를 하고 나서, 저희가 테이크백 동작을 하고 나서는 확실히 그 근력을 사용을 해야지 상체 꼬임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깨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팔의 꼬임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 동작할 때 팔의 풀림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 움직임을 되게 배제한 상태에서 다운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 동작 했을 때 안정적인 하체, 상체는 열리지 않을 거고요. 팔의 다운 동작에 의해서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관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즉 공쪽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팩트 순간에는 단순한 회전만으로도 손을 수동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스윙이 가능한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크백을 하고 나서 어깨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팔의 업 동작을 만들어주게 되면 팔의 다운 동작이 가능해지죠? 가능해지게 되면 단순한 회전만으로도 스윙이 가능한 게 되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 테이크백, 오른쪽의 업 동작, 어깨 움직임 최소화하고 팔의 업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운 동작, 볼하고 간격이 유지가 될 거고, 다운 동작에서 클럽이 공쪽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관성은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어깨도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의 회전 동작에 의해서 임팩트가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백스윙 할 때 테이크백 이후에 너무 과도하게 왼쪽 어깨를 집어넣어서 백스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백 이후에는 어깨를 오히려 수동적으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이 이렇게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다운 동작할 때 자연스러운 상체 풀림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팔하고 클럽이 자연스럽게 인사이드로 떨어지시고요. 자연스럽게 인사이드로 떨어지시고 어깨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어깨 회전 동작에 의해서 바로 저희가 스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좋은 샷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